안녕하세요. 미식을 저지르러 다니는 남자 미식범입니다. 오늘은 공덕역에 있는 코우지 셰프의 세컨 브랜드 스시소라 마포점을 다녀왔습니다. 1월 초에 다녀왔었는데 이날은 류락현 셰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스시 코우지에 계시다가 마포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예약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런치 35,000원, 디너 7만원이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10% 할인을 받아 63,000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날도 커플들 사이에서 홀로 먹었는데 뭐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부담없이 혼자 먹고 죽죠 뭐. 시작을 알리는 차원무시가 나왔습니다. 양파 소스, 우엉, 흰살 생선이 올라갔는데요. 양파의 달달한 맛과 우엉의 쌉싸름하면서도 담백한 향, 흰살 생선의 고소함이 부드러운 계란찜과 함께 입맛을 돋궈주었습니다. 시작부터 뒤에 나올 음식들이 매우 기대가 되더라고요. 광어와 안키모가 나왔고요. 숙성 잘된 광어는 약간의 단맛과 쫄깃한 씹는 맛이 함께 있으면서 샤르륵 풀렸고요. 안키모는 폰즈 소스의 적당한 단맛이 고소하고 쫀득한 안키모와 잘 어울렸습니다. 안키모의 시즌도 끝나간다고 하는데 요즘 먹을 때마다 점점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방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1월에 먹었던 방어다 보니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입을 채워주는 기름기가 압도적이었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방어도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만 계속 남더라고요. 새끼 다랑어 매지마구로를 주셨습니다. 5kg대의 어린 참치라고 하는데 약간의 기름진과 향, 맛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셔서 볏짚으로 훈연을 해서 주셨습니다. 적당하게 올라온 기름기와 불향이 침샘을 건드리는 듯 했고요. 샤리의 적당한 초향과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이번엔 도미등살을 주셨네요. 숙성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 입에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살짝 아부리한 향이 깊게 올라오면서 도미살에서 살짝 기름진 단맛이 함께했어요. 모나카를 주셨는데요. 위에 안키모 그리고 연두부 그 크림소스 같은 것도 올라갔었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입에서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달달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은 시라코를 샤리와 함께 주셨는데요. 고소한 시라코의 향이 올라오면서 초향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트러플 오일도 살짝 뿌리셨는지 입안 가득 풍부한 고소함이 치고 올라왔고요.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전복을 잘라주셨는데 아쉽게도 개우소스는 없었어요. 적당하게 씹는 느낌과 소금과 함께 씹다 보니 전복살에서 오는 달달한 느낌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맑은 장국이 나왔고요. 굴을 베이스로 해서 끓이셨고 매생이가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우살과 생선살로 만든 완자가 함께 올라갔는데요. 진하면서 시원한 국물이 매우 좋았어요. 파의 흰 부분을 채 썰어서 비릴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완자도 씹는 맛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스이모노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문어조림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문어. 계속 씹다 보면 양념된 간장이 흘러나오는데 질기지도 않고 달달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구운 가지 위에 닭고기와 미소소스가 올라간 안주가 나왔는데요. 수분감이 있는 가지에 닭고기와 미소소스라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약간 달달한 미소소스와 닭고기에서 오는 고소함이 최고였습니다. 츠마미는 여기서 끝이었고 이제 스시가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부터 강력한 니기리가 나왔네요. 주도로 중뱃살입니다. 웬만한 대뱃살만큼 기름짐이 엄청났고요. 입에서 녹으면서 수분감이 터지는데 샤리랑 너무 잘 어울려서 첫 스시부터 너무 감동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엔 참돔이 나왔고요. 라임을 살짝 뿌려주셨는데 두툼하게 썰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살짝 시소잎을 잘라서 넣어주셨고 입에서 풀어지는 도미살과 라임과 시소향이 샤리의 초향과 어우러져서 기분 좋게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수준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왕오징어가 나왔는데요. 유자제스트를 얹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탱글한 식감과 씹는 맛이 계속 있었고요. 씹을수록 입에서 끈적이듯 달라붙는 식감이 아주 최고였어요. 유자제스트가 입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 끈적임을 조금 잡아준다라고 할까요? 이 대왕오징어도 기억에 아주 깊게 남더라고요. 이번 겨울의 최고의 횟감, 방어입니다. 대파 흰 부분을 튀겨서 올려주셨는데요. 씹을수록 방어의 고소하고 기름진 느낌을 튀겨진 대파의 진한 향이 함께 잡아주면서 코를 뚫어버리더라고요. 입에 남는 향이 강해서 술 한 잔이 절로 생각나서 바로 한 잔 마셨습니다.
마카미 찌개가 나왔고요. 약간의 산미와 간장의 향이 함께 치고 올라왔습니다. 뒷부분은 세게 올라오는 와사비의 향이 산미도 함께 잡아주면서 입안에 기분 좋은 향만 남더라고요. 아 진짜 이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은 조금은 생소한 열기튀김과 찍어 먹을 수 있는 베샤멜 소스가 나왔습니다. 찹쌀과자를 부셔서 튀김옷을 만들었고요. 텁텁함 없이 입에서 샤르륵 풀려버리는 생선 튀김이었습니다. 베샤멜 소스는 버터와 밀가루 베이스의 화이트 소스인데요. 고소함이 열기튀김과 합쳐져서 술안주로는 아주 최고였어요. 이 안주도 입에 남는 향이 조금 강해서 바로 술 한 잔으로 입가심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새우 우니가 나왔습니다. 단맛과 고소한 맛이 함께 올라왔고요. 우니에서 약간 씁쓸한 맛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을 김이 좀 잡아줘서 충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훈연삼치가 나왔고요. 볏짚 훈연향이 짙으면서 씹을수록 살살 풀리는 삼치살이 차리와 함께 씹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거 참 업장마다 매번 느낌이 다른데 이것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핫꽁치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야쿠미로 생강 베이스를 올려주셨고요. 숙성을 잘해서 아주 씹는 맛도 좋았고 위에 올라가는 생강이 향을 아주 확 살려주더라고요. 입에 남는 쌉싸름한 생강이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식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미소장국이 나왔는데 슴슴하니 그냥 속을 달래주는 그러한 미소장국이었어요. 셰프님께서 고등어 봉초밥을 만들어주셨는데 다시마가 올라간 고등어 봉초밥이었습니다. 비린맛도 없고 달달한 느낌의 초밥이었어요. 입에서 씹히는 초생강이 입맛을 조금 더 살려주고 있었고요. 고소한 고등어살이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뭐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버터랑 고등... 네, 사랑과 정성. 아, 그쵸. 사랑과 정성. 아,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지라시 스시가 나왔습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베이스로 만들어주셨고요. 샤리와 함께 쓱쓱 비벼서 조금씩 담아주셨습니다. 구운 고등어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각종 약채들의 아삭함과 만나서 씹을수록 입안 가득 다양한 맛을 내주더라고요. 이날 이거 두 그릇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김과 함께 싸먹으니까 이 맛이 좀 더 강렬해진다고 할까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또 먹고 싶네요. 이번엔 대뱃살 오오토로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산 참치를 사용한다고 하셨고 입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소금을 살짝 올려주셨는데 그 대뱃살의 향을 아주 쭉 끌어올려주더라고요. 입에 터질 듯한 고소함과 기름짐이 입을 아주 꽉꽉 채웠어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스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고소한 아나고살과 달달한 소스의 맛, 마지막이라는 게 아쉬울 정도이긴 했지만 워낙 많은 종류가 나와서 배가 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계속 먹고 싶기는 했어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후토마끼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이즈는 좀 작지만 너무나 배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크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씹히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교구가 나왔고요. 영상에서 보기에도 두 가지 느낌의 텍스처가 혹시 보이시나요? 달달한 카스테라 느낌도 있으면서 조금 진득한 계란말이의 맛도 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텍스처라니 참 신기한 교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나니와 우동이 나왔는데요. 역시 면치기 한 방에 순삭을 했습니다. 버섯향이 진한 우동 국물에 슴슴한 얇은 면이 있었는데요. 저 얇은 면이 비싸다고 소문난 그런 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속을 아주 잘 달래주더라고요. 디저트로 어린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왔고요. 쌉싸름함이 심하지 않고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어우러지더라고요. 마지막 입가심으로는 어느 곳보다 완벽한 느낌이었어요. 아쉽게도 정우영 셰프님께서 해주시는 스시를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류락현 셰프님도 못지않은 실력의 소유자인 듯 했습니다. 디너 7만원대의 가격에 이만한 구성과 재료들은 어디에서도 느껴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코우즈 셰프님께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다 보니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스시소라는 마포, 광화문, 대치점까지 총 3곳을 운영 중인데 3곳 모두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니 모두 가봐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조만간 다른 지점과 스시 코우지도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미식범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